아, 벌써 들어간 건가요? 네? 아, 테스트 중인데. 아, 네. 아, 근데 또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딱 1년째예요. 어, 그죠. 네, 올해 어제가 딱 1주년이고. 아, 어제인가요? 네. 오. 신기하네요. 또. 그래도 저희도 뭐 올라왔다 좀. 돌연변이 특성 물어보신 분 있는데. 그렇죠.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건데 그걸로 유입이 많아서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. 회차되는 여기는 좀 해볼까요? 예. 해야죠. 그 그냥 뭐 그때 이제 새 시즌이라 가지고 사실 다른 덱 관련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더 나올 텐데 야 다른 비슷한 덩치의 채널에 비해서 안 나오니까 저희가 급하게 좀 접은 거죠. 채널 동향성이나 뭐 좀 성장 때문에 좀 급하게 접은 거죠 사실. 아, 그 교육생 연락 오나요? 비결을 얘기하는 거야. 그 누구죠? 장난입니다. 예. 오, 육 막바지에 딱 한 달 남았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걸로도 또 약간 또 새로운 곡 만들었고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. 그게 또 재밌었어요 그때가 삼켄치가. 제 생각에는 적당한 업고스트인데 왜 그것만큼 못 만드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. 그 정도 느낌의 파괴력? 이 5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안 나오면 그냥 못 나온 거고 그게 좀 표준치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게 좀 알고 먹는 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용병이 좀 많이 덕후돼가지고 좀 지금 좀 재미가 확실히 덜하죠. 저도 그렇고 용족 같은 이제 요들이 있고 행운 같은 용병이 있는데 이게 두 개를 같이 넣은 거는 좀 실책이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. 게임 좀 이상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.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사실. 네. 그런 사실도 거의 몰랐었고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. 본인의 힘이 10이면 어느 정도까지 썼어요? 한 7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사실? 엄청 막 고티어 아니, 챌린저 상위권도 아니고 딱 그 챌린저까지니까. 저 이제 우르곧 요네가 조금 아쉽더라고요. 이제 루난을 받고 좀 양각을 보는 맛이 있었는데 피오라까지 약간 좀 템을 좀 다채롭게 쓸 수 있게 했었는데 그게 또 좀 안 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는. 아쉬운 기분? 전 3이라 좀 아쉽더라고요. 네, 3이라 5코 3이라 타격감이 진짜 지렸는데 그것도 아쉽고 저는 3.5 베인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. 그러니까 3코스트였는데 진짜 거의 4코스급이었고 그냥 혼자 캐리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됐어요. 사이버틱 베인 그게 진짜 멋있었는데 그러고 당연히 메카 파일럿 갱플랭크는 지금은 뭐 거의 중도둑 새끼인데 그땐 진짜 거의 우주의 적 거의 그런 거여가지고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닌가. 그래도 라이어피셜 7을 기대하라. 사실 6.5 버린 시즌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아 이거는 근데 모르죠 사실. 뭐 사실 월급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. 너무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아닌가.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죠. 오히려 저희가 솔직하게 말을 한다는 거니까. 그쵸. 게임보다도 약간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니까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게임이 재미없어서 그렇지 진강은 오히려 낫다라는 평도 많더라고요. 시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시즌 공식이 있더라고요. 카사딘 나온 시즌은 항상 흥했다. 또 맞는 게 6이랑 또 시즌 1때 그렇죠. 1때도 나왔고 3때도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 강한 공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세나 루시안 나온 시즌 모듈이 다 망했다가 카사딘 나온 공식보다 3위 공식이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내 연애를 하면 안 된다. 전혀 아니에요. 지금적으로. 아, 설계가 안 됐어요. 안 됐는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. 뭐 한 다섯 판 정도 하면 한 번은 뜨겠다 하고 뭐 망하면 망한 대로 했는데 진짜 전혀 안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할 때까지 했죠. 오히려 좀 재밌게 나온 게 아닌가. 그 롤체 말고 약간 좀 과금 게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막 떠라 떠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재밌어야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
저도 재밌었고 이제 편집님도 재밌었고 하니까. 이거는 사실 저도 근데 맨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진짜 지금이 또 제일 젊을 때잖아요.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젊을 때라 가지고 한 번도 하고 싶은데 이제 여건 자체가 이제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게 하니까 도저히 이제 뭐 커트라인 맞춰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준비 안 된 상태로 나가면 오히려 더 채널 방향성도 오히려 또 재미도 없어지고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죠. 사실 준비 안 된 상태로 나가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준비가 되게 좀 상황이 맞으면 나가고 싶다 저도. 근데 이게 좀 공식적인 그런 거고 지금 뭐 돈이 안 되죠. 그간에 그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. 사실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약간 좀 현실적인 거죠. 사실. 그렇죠. 우중이 형님도 이번에 두 번 연속으로 국대가 그렇게까지 해서 됐으니까 사실 우중이 형이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하루도 막 안 쉬고 5대 그 재미없는 시즌에 3일 쉬었다 그러고 6대도 거의 안 쉬신 것 같아요. 약간 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롤체공이들이 진짜로. 근데 그게 좀 잘 되려면 사실 리그 자체가 진짜 좀 열리고 좀 게임적으로 진짜 잘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죠 사실. 지금 있는 거를 굳이 포기하고 대회에 올인한다? 예, 사실 좀 힘들죠 사실. 네. 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나가고. 그렇죠, 그렇죠. 마음은 항상 나가고 싶어요. 앞으로 계획은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. 열심히 종료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고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는 거죠 사실. 강남 자주 오시나요? 저는 네. 좀 사람 많은데 싫어해서. 아 어, 저도. 네. 이제 어디로 가세요? 이제 집으로 가야죠. 뭐 타고 가세요? 택시 타고 가야죠. 택시 타요? 예. 네. 네, 조심히 가세요, 차선님. 어, 네. 네. 차선님. 네. 그 파렵지 뜻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. 아, 네. 뭔가요, 파렵지 뜻? 그래서 파렵지 뜻이 뭐냐면